KF-21은 F-35의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양산 계약이 체결되고 2026년 전력화가 추진 중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작전 반경 확대를 위한 공중급유 시험이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이 같은 개발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중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서 KF-21을 극찬하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존은 KF-21이 공중급유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으며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이 인상적인 속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더 워존은 이 프로토타입이 처음 비행한 지 18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 이룬 최신 이정표라면서 이는 매우 빠른 개발 일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지원과 비용 초과가 발생하기 쉬운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랍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는 T-50 시리즈의 성공을 바탕으로 KF-21을 수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의 KF-21은 대단히 성공적인 전투기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더 워존은 KF-21의 첫 공중급유 출격은 중대한 이정표이자 야심차고 빠르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또 다른 의지의 표명이라고 분석하면서 앞으로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많겠지만 보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기대에 부응한다면 향후 F-35의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높게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KF-21을 제작하는 카이는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 공급 업체이자 신속하게 전투기를 인도할 수 있는 업체로 급부상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KF-21이 더 워존의 평가처럼 F-35의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받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계실 건데요. 이 말은 물론 KF-21이 F-35와 대등한 성능의 전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성능적으로 F-35는 훨씬 우수한 전투기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F-35의 높은 운영 유지비와 현저히 떨어지는 가동률은 미국을 포함해 도입한 모든 국가들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전투기라도 유지비가 많이 들고 가동률이 떨어진다면 고성능이 필요한 작전 외에는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동률이 기존 전투기의 50% 수준이라면 전력이 절반 이하로 준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F-35를 보유하고 있어도 부족한 전력을 메꿔줄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서도 F-15를 도태시키지 않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함께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F-35는 모든 국가가 사고 싶다고 다 구매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최근 우리와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자고 하는 돈 많은 사우디나 UAE, 튀르키예, 인도네시아에게도 미국은 F-35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F-35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나라부터 F-35를 샀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소량으로 산 나라까지 부족한 항공 전력을 메꿔줄 기체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KF-21은 더 주목을 받게 되고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란 점을 미국의 권위 있는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존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지적이며 KF-21이 5세대, 6세대로의 진화와는 별개로 지금 세계 시장의 수요는 KF-21급의 최신형 다목적 전투기의 필요성이 도리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F-21의 미래가 더욱 밝다는 것인데요. 세계가 앞다퉈 KF-21을 먼저 달라고 아우성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골치 아프고 말 많은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만 퇴출시키고 독자 개발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개발 초기에 방위사업청에서는 KF-21에 대해서 모든 첨단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대신에 199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신형 또는 대폭 현대화된 전투기를 정의하는 4.5세대 전투기라고 명명하고 개발에 나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KF-21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볼 때 스텔스 기능보다는 실용성에 더 초점을 맞춘 기체입니다. 방사청은 KF-21에 대해서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 중인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도 어중간한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말이 많았는데 지금 그분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방사청이 국내 기술 수준과 수출 시장을 분석해서 설정했던 개발 목표는 지금 다시 봐도 매우 현명한 개발 목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적 목표를 설정해서 개발에 차질 없이 순항하고 올해 양산 계약 단계에 이른 KF-21은 역사의 길이 남을 대한민국의 대단한 도전이자 성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만이 이루지 못한 민족적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개발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중 공중급유는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군 공중급유기 전력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중급유가 가능한 전투기는 통상 작전 시간을 50% 이상 높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지 않으면 F-15K 전투기는 독도에서 30분 이어도에서 20분밖에 작전할 수 없고 F-16은 독도에서 10분 이어도에서 5분밖에 작전을 할 수 없다고 알려져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총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어버스사의 KC-330 4대를 도입하면서 공중급유 비행대대를 창설했는데요. 우리 공군은 공중급유기 KC-330의 전력화로 작전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약 11톤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는 KC-330은 한 번에 F-35 스텔스 전투기 15대, F-15 전투기는 10대, F-16 전투기는 20대의 급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전투기가 이륙 후 공중급유를 받으면 작전시간을 1시간 이상 더 늘릴 수 있게 되어 독도나 이어도 방어에도 충분한 작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로 심해지는 중국 러시아 전투기의 카디즈 침범 시에도 더욱 긴 채공 시간으로 감시 비행을 할 수 있어 효과적인 작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운용 요원을 양성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성도 힘들고 고도의 기술과 집중력이 필요하며 임무에 대한 부담도 큰 직무라서 지원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군은 기체 도입사인 에어버스사의 양성 과정을 거쳐서 급유 통제사 5명을 확보하고 이후로 전문 통제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시 상황에서는 24시간 공중급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공군은 2019년 1월 KC-330-1호기를 전력화한 후 지금까지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C-330은 현재 7,400여 회가 넘는 공중급유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이같이 전투기 임무 반경 확대와 채공 시간과 무장 탑재 능력 증가에 공중급유기가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급유기 KC-330은 공중급유와 승객 수송 능력을 함께 보유한 항공기로도 유명한데요. 아프간 교민 탈출 시 교민 수송과 터키 지진 시 긴급 구호팀 수송 등에 투입되었고 해외 파병 병력 수송 시에도 이제는 민항기 대신 KC-330을 이용해 수송하고 있는 유용한 전력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활용도가 많아 우리 군은 공중급유기 2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진행 중인데요. 총 1조 2천억 원이 들어가는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을 통해서 오는 2029년까지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도입이 완료되면 지금의 4대에서 6대 체제로 공중급유기를 운영하게 되며 작전 반경 확대는 물론이고 공중전력 극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순항하는 KF-21의 개발과 성공적인 공중급유 성공은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KF-21 개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욱더 대한민국 전투기 KF-21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국민 모두가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응원하고 단결하는 국민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